자, 네. 그럼 또 이어서 우리 경찰 공무원법 좀 양이 많죠? 예, 네.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네. 자, 거기 146쪽에 아래쪽에 보면 경찰 공무원의 소멸이란 말이에요. 소멸이 뭘 뜻해? 신분 상실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 공무원 됐다가 신분이 없어지는 사유는 뭐가 있냐면 퇴직이란 거 하고 면직이라는 게 있어요. 응? 퇴직이라는 게 있고 면직.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퇴직은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 상실되는 걸 퇴직이라 그러고, 면직은 당신 이제 그 공무원 신분 박탈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치, 그러니까 신분을 상실시키는 조치가 있어야 효력이 저 신분 상실되게 하는 게 면직입니다. 응? 퇴직과 면직의 차이. 그럼 우리 둘로 나눠 설명합니다. 140쪽에 퇴직이 있죠? 퇴직은 조금 아까 말했듯이 뭐라 그랬어요? 일정한 사유 발생하면 자동으로 신분 상실되는 경우를 퇴직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유형에 공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예, 여기서 말하는 여섯 가지 사유가 있으면 재직 중에 퇴직. 요거는 내가 이제 제목을 붙인 건데, 이걸 보통 당연 퇴직 사유 이렇게 많이 말해요. 응? 다른 말로 당연 퇴직 사유라고 하는데, 거기 여섯 가지가 있어. 이거 외워야 돼. 응? 그래. 자, 뭐야. 경찰 공무원이 재직하던 중, 아래 여섯 가지 사유 중에 뭐가 하나 생기면, 당연히 퇴직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첫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됐다라든지, 그죠? 두 번째는 복수 국적을 갖게 됐다라든지, 3, 4, 5, 6, 다, 이거, 어디에 있었던 거죠? 뭐가 생각나지? 아까 공부한 것 중에 경찰 공무원 될수 없었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없어가지고 경찰 공무원으로 됐다가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중에 결격 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돼? 자동 퇴직되는 거예요. 응? 이게 이거 당연히 퇴직. 그런데 주의해야 될게 하나 있어. 그 밑에 주의 뭐야? 자, 밑줄.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요거 밑줄 치고. 요거는 어디 사유 중에 하나 있어. 아까 결격 사유 중에 하나는 됐었어. 그러니까 애초에 경찰 공무원 될수 없는 결격 사유였는데 요거 뭐는 아니야? 경찰 공무원이 됐다가 당연 퇴직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응? 그 옛날에 그 포함되어 있다가 그 위헌 판정 받아서 없어졌어요. 응? 따라서, 자, 그래서 거기 써놨잖아. 주의. 첫째 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뭐야? 셋째 줄,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 당연퇴직 사유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셋째 끝에, 결격 사유에는 해당이 되는 거. 응? 그거 조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거 알아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공무원 경찰 공무원 신분 상실되는 사유는 나이 정년에 도달하면 경찰 공무원 정년 연령 정년 몇 살이야? 60세. 별건 아니니까 60세. 그다음에 우리 경찰 공무원에게는 계급 정년 제도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계급에서 승진을 계속 못 하고 머물러 있으면 이제 자르는 조치. 제가 그만 자동 상실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외워야 될거 동그라미 1번. 치안감, 되게 높은 거죠? 치안감으로, 계급이 치안감인데, 어디서 뭐야? 치안감으로 근무한 지 4년 됐는데 아직 승진을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급 정년에 걸려서 어떻게 돼? 퇴직해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식이야. 경무관으로 재직한 지 6년이 됐는데 아직 승진 못했다. 그러면 계급 정년제에 걸려서 퇴직. 다 숫자 나오죠?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응? 근데 이거 다 고위 계급에만 인정하죠? 자,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계급 정년제가 적용되는 거야? 경정부터 치안감까지만. 이 네 개의 계급만. 응?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이렇게 네 계급만 계급 정년제라는 게 적용이 되고, 그 경정 밑에 경감, 경위. 옛날에는 경감하고 경위 계급도 계급 정년제를 적용했는데, 그건 이제 폐지했어. 그래서 경감, 경위는 아니고 경정부터 치안감까지만이야. 그래서 1번,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예. 그 정도만 알아도 돼. 그죠? 예. 그 다음에, 맨 밑에 이제 퇴직 시점 써는 건뭐 그냥 상식 차원에서만 알자. 이게 이제 뭐 연령 정년이라는데 정년, 딱 되잖아. 그러면, 뭐 생일을 기준으로 보자. 생일이 오늘인데, 응? 그러면 오늘로 만 60세가 됐어, 연령이. 그러면 오늘 바로 퇴직하는 거야. 그렇게는 안 하고, 왜냐면
그 인력 예저뭐 보충도 하고 뭐 이런 거 이제 필요하니까 법으로다가 기간을 정했어. 그러니까 만약에 생일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어가고 그 해에 이제 60세 만 60세에서 퇴직하게 되는 자는 1월달에서 6월달 사이에 생일이 정년에 도달한 자는 어떻게 돼? 6월 말일자로 이제 정년 퇴직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이제 그 뭐야 연령 정년에 도달한 자는 12월 말일날 정년 퇴직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야. 참고로 보면 돼. 어쨌든 연령 정년 60세, 계급 정년은 취향감부터 경정까지 그 숫자하고 해서 그렇게 적용된다. 그 정도만 하고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위에서 말한 재직 중 퇴직 사유. 응? 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뒤로 가서. 그다음에 공무원 신분 소멸하는 즉 공무원의 소멸 사유에는 지금 말한 퇴직이 있고 또뭐 있다 그랬어? 응? 그만두게 하는 별도의 조치를 해가지고 그만두는 신분 상실하는 면직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 그죠? 자, 면직이 있는데 면직이 동그라미 2번 의원 면직이라는 게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또 강제 면직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죠? 의원 면직은 본인이 사표 내고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사표 내고 나가면 사표 수리함으로써 이제 신분 상실되는 걸 의원 면직이란 말로 표현. 그러니까 의원 면직은 본인이 사표 내는 거다 이거야. 근데 사표 냈다 그래서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사표만 내면 경찰 공무원 신분 상실하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사표 내 가지고 사표가 수리가 돼야 신분 상실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표 수리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 공무원 신분 유지되니까 출근해서 일해야 될 의무 있어, 근무해야 될 의무. 응? 자,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봐. 의원 면직, 예, 기억은 읽고 지나가고, 예, 사표, 사직서 제출하는 거다. 그에서 신분 상실시키는 거다 생각하면 되고, 이때 니은번 중요하다. 의원 면직에서 니은번, 뭐야? 사의 표시, 그러니까 사직서 제출한 것만 갖고는 공무원 관계 소멸, 즉, 공무원 신분 소멸하는 거 아니다. 그죠? 사직서가 수리하는 걸 우리가 이제 법적인 용어로 의원 면직 처분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 사표가 수리돼야 소멸하는 거야. 따라서,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출근해서 직무 집행할 의무가 있고 무단 결근하면 징계 사유가 된다. 니은번 체크. 그다음에 디귿번 공무원 사표 냈다가 물를 수 있어요?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다시 물를 수 있어. 수리가 되고 난 다음에 못 물르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 사직서 제출 후 수리되기 전이라면 사직서 제출한 거 철회할 수 있다. 응?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수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없더니는 물을 수 없단 말이에요. 철회 못한다. 디귿번. 그다음에 리을은 뭐야? 사직서 제출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사표가 제출돼야만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제 강요하고 협박 이렇게 해가지고 사직서가 제출됐다면 그거는 위법이야. 응? 그러면 그거 사표 수리하는 행위도 역시 위법이 돼서 무효일 수도 있고 취소하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리을번 강박, 강요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이 있었고 그걸 사표 수리한 경우 그 사표 수리한 행위 즉 의원 면직 처분은 위법이다. 무효 아니면 취소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의원 면직에 관한 부분 공부할 것. 니은 디귿을 체크합니다. 그다음에 강제 면직은 본인은 그만두고 싶은 생각 없어도 강제로 조치를 해서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강제 면직에는 이제 징계 그러니까 뭘 잘못했다고 해서 징계를 해가지고 파면이나 해임시켜서 잘라버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그런 거 있어서 그뭐 신체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가지고 직무를 계속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휴직을 시킬 수도 있는데 휴직 끝났는데도 기간 끝났는데 계속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자를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직권 면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직권 면직 그래서 거기에 니은 디귿 보면 징계 면직 징계 면직 그래서 파면 해임은 신분 자르는 거야. 파면 해임이란 게 있고 요건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니까 여기는 그렇게만 써놓은 거죠. 그다음에 직권 면직은 인사권자가 일정한 사유 생기면 너 그만둬라 하고 자르는 조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할 거는 직권 면직 사유 그 박스 안에 표시된 거 있죠? 그 직권 면직 사유를 공부해야 돼. 자, 여기 시험에 가끔 나왔는데 직권 면직 사유. 자, 1호 뭐 뭐야? 이잘저 법이 개정 폐지되거나 예산 감소 등으로 인해서 자리가 폐직 자리가 없어졌거나 또는 초과 인원 됐을 때, 또 휴직 기간 만료됐거나 사유가 소멸했는데도 직무에 복귀 안할 때, 또 아까 나왔죠? 직위 해제되어 대기 명령을 받고 그
그 대기명령 기간에 뭐 과제 내주고 능력 향상하라고 했는데 그냥 능력 향상이 어렵다 이렇게 된 점인데, 그다음에 네 번째 봐.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직무 수행 능력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뭐야? 거기 동그라미 1번. 지능 저하, 판단력 부족, 책임감 결여, 또 고의로 직무 수행 기피해 하는 경우. 그다음에 5번. 뭐야? 직무 수행하는데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유? 인격 장애, 알코올, 약물 중독 등의 정신 장애. 또 2번. 경찰 공무원이 막뭐 도박한다든지 사행행위가 대표적인 예가 도박이야. 응? 그런 사행행위 또는 재산 낭비로 인해서 채무과다. 그다음 뭐야? 부정관, 이성관계를 맺는다. 이런 도덕적 결함이 현저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직권 면직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직무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자격증이 상실됐다든지 그런 경우. 예. 그래서 여기 직권 면직 사유들 6가지가 있어. 그죠? 요걸 잘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응? 그 다음에 공부를 할때또 요런 기준에 따라 또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어. 직권 면직 사유는 인사권자가 자르는 건데, 인사권자가 독단적으로 혼자 결정해서 자르면 뭔가 편파적일 수가 있잖아. 그죠? 응?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있고,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 1호와 2호는 어떻게 돼? 그건 객관적인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는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지 않아도 인사권자가 직권을 자를 수 있어. 그러나 3호, 능력 향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잖아. 인사권자가 독단적으로 저는 미워. 일방적으로 자르기 쉽잖아. 응? 그러니까 뭐 직무, 근무 성적 향상 기대가 어렵다. 이런 거는 독단적인 판단하면 안 되니까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3호, 징계위원회 동의 있어야 되고, 4호, 역시, 뭐야? 뭐, 직무 수행 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됐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역시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5호도 어떻게 돼? 뭐 성격적, 도덕적 결함이 크다. 이런 것도 상당히 주관적인, 응? 독단적 판단일 수 있어. 그래서 여기도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하죠. 그래서 3, 4, 5호에 해당하는 건 뭐야?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만 되는 거야. 인사권자가 혼자 못하는 거. 나머지 사유들은, 그러니까 6가지 사유 중에 세 가지 사유는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 세 가지 사유는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 그것도 좀 함께 염두에 두면서 체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박스 맨 아랫줄에 주의했잖아. 그지? 형사, 어떤 경찰 공무원이 뭔가 형사사건에 연루돼갖고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어. 그러면 이거 뭐야? 직권 면직시킬 수 있는 사유야? 아니야. 이거는 직권으로 자를 수 있는 사유는 아니고, 다만 아까 공부한 뭐야? 일단 담당하던 자리에서 물러나서 대기해라 하는 직위해제할 수 있는 사유이긴 해. 그래서 주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는 직위해제 사유인 건 맞지만 직권 면직 사유는 아니야. 응? 면직은 자르는 거잖아. 그것까지 할 사유는 아니다 이거죠. 응? 왜냐면 아직 뭐야? 이 사람이 기소가 됐을 뿐 진짜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아직 판결 안 나왔잖아. 판결 나오기 전인데, 응? 우리나라의 대원칙이 무죄 추정 원칙 아니야. 그죠? 판결 나오고 확정 나기 전까지. 근데 아직 판결도 안 내려졌는데 형사사건으로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신분 박탈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응? 직권 면직 사유는 안 되는 거야. 주의. 자,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이제 양쪽 페이지의 포인트는 의원 면직에 대해서 공부할 것. 그다음에 직권 면직은 그 직권 면직 사유, 박스 안의 내용을 충실히 공부할 것. 알았죠?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뭐 효력 발생 시 이거는 건너뛰어도 괜찮을 거고, 그다음에는 이제 경찰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책임이라는 주제가 있어. 그죠? 여기도 또 시험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의 권리, 뭐 헌법상의 기본권, 저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읽고 지나가고, 다음 페이지가 150쪽에 보면 맨 위에 경찰 공무원에게 신분상 권리가 있고, 151쪽에 무슨 권리 있어? 재산상의 권리가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신분상의 권리와 재산상의 권리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신분상의 권리는 직무를 경찰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갖고 있는 한은 직무를 수행할 때나 수행하지 않을 때나 언제나 이제 동일하게 인정되는 권리. 그지? 그다음에 신분만 갖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 예. 그다음에
그 재산상의 권리는 당연히 금전 뭐 이런 거와 관련됐겠죠? 자, 그래서 신분상의 권리 공부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신분상의 권리. 근데 신분상의 권리로 또 어떻게 나눴어? 경찰 공무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공무원이라면 누구한테나 다 동일하게 인정되는 권리가 있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권리. 그래서 뭐 했어? 신분 보유권, 직위 보유권, 뭐 직무 수행 및 자기 이제 직명, 그러니까 무슨 과장, 뭐 명함이다 이런 거 사용하고 자기 무슨 경비과장이다, 경찰서장이다 이렇게 직명 사용하는 권리. 그 다음에 억울하게 뭐 징계받거나 그러면 행정소송 같은 걸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공무원의 모두 공통된 권리야. 응? 근데 그 중에 같이 공부할 거는 신분 보유권에 대해서 한번 보자. 공무원 우리가 신분 보장되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과 달라서 함부로 막 쉽게 못 자르잖아. 그게 바로 이 말하면 직업으로서의 안정성. 월급은 좀 적을 수 있어도 말하자면 오래 가는 거잖아. 특별한 잘못 없는 한 거기 말하듯이 두 번째 줄에 뭐야? 공무원은 형벌을 선고받거나 징계에 의해서 잘리거나 응? 기타 법이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못 자른단 말이야. 이게 신분 보장이 돼 있는 거야. 응? 바로 이 점이 공무원이 여러분들이 공무원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매력도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가지는 어떤 안정성 때문에도 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는 넷째 줄. 이 신분 보장 안 되는 자가 있어. 그죠? 자, 밑줄 아까 공부했어. 15이명 중인 때. 아까 신분 보장 안 된다 그랬죠? 15이명 중인 자. 또 하나. 치안 총감하고 치안 정감. 경찰 총수잖아. 치안 총감. 응? 경찰청장. 그러니까 치안 총감하고 치안 정감은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자야. 응? 셋이다. 15이명 중인 자, 치안 총감, 치안 정감. 셋은 신분 보장이 안 된다. 그죠? 다만 우리 아까 공부한 글에 경찰청장은 어떻게 돼? 치안 총감으로서의 경찰청장은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임기가 법으로 이제 보장돼 있다는 건 뭐야? 원칙적으로 못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법 규정이 약간은 뭐라 그래나,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거는 치안 총감, 치안 정감, 신분 보장 안 된다고 명시했는데 우리 경찰법이라는 법에는 경찰청의 임기 2년으로 한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약간은 이게 매치가 조금 덜 되는 이 규정이 이제 각각의 법이 정한 게 임기 2년으로 규정해놨다는 건 2년간은 신분 보장한다는 뜻이기도 한 못 자른다는 얘기지. 응? 그런 의미에서 그 밑에 치안 총감인 경찰청장은 경찰법에서 임기가 2년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신분이 보장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어. 응? 다만 이런 거는 이제 하나의 학문적 견해이지 이것까지 이걸 뭐 판례도 아니고 법 규정도 아니고 그래서 문제로는 잘 안 되는 편이야. 어쨌든 중요한 건 넷째 줄이야. 셋은 응? 신분 보장 받지 못한다. 그죠? 여러분 대통령이 경찰청장 너 그만둬 하고 자를 수 있을까요? 못 잘라요. 왜? 경찰법에서 임기 2년으로 보장해놨잖아. 그러니까 본인 경찰청장이 본인 임기 중간에 본인이 나가겠다 그러지 않으면 못 자르는 거야. 일방적으로. 응? 아까 공부한 거를 기준으로 하면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뭐 있어요? 경찰 공무원에게만 인정되는 다른 공무원하고는 좀 다른 특수한 권리. 응? 자, 세 가지. 뭐야? 제복 착용권. 응? 근데 하나 공부할 게 있어. 제복 착용권은 두 번째 줄 뭐예요? 경찰 공무원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의 성격을. 권리이자 의무의 성질을 갖는 거야. 응? 그거 하나 밑줄. 제복 착용은 권리이자 의무다. 응? 두 번째. 경찰 공무원들 무기를 휴대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어. 응? 직무 수행 권리에 필요할 때 이게 합법적인 이제 권리죠. 응? 무기 사용권. 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거기서 포인트는 이거야. 읽어보되 밑에 그 백설표 뭐야? 경찰 공무원이 무기를 휴대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은 경찰 공무원법이야. 근데 휴대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야. 그 구분. 응? 이거 한 문제로도 나온 적 있어. 응? 그래서 구분한다. 무기 휴대의 근거법은 경찰 공무원법. 무기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응? 그 밑줄. 네. 그 다음에 장구 사용이라는 거는 이제 장구라는 게 뭐냐면 경찰들이 이제 휴대하면서 뭐 직무 수행을 사용하는 그런 장비들이야.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맨 밑에 줄에 뭐 있어?
수갑, 그 다음에 포승, 경찰봉, 방패 등 그랬죠? 예를 들면 이게 한 4개 정도 얘들었는데 그 외에도 또 있지만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이런 장구를 사용할 원리, 응? 장구 사용권. 이건 뒤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여기 공부하면서 더 상세히 또 하게 될 테니까 일단은 그냥 장구 사용권 제목만 알아도. 그럼 경찰 공무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 제복 착용, 무기 휴대 및 사용, 장구 사용, 그죠? 제가 체크해둔다. 자, 오른쪽에 가서 이놈의 재산상의 권리, 주로 금전과 관련된 뭐 있어? 열심히 근무하면 월급 받을 권리 있죠? 이 봉급 청구권, 즉 보수 청구권. 자, 길번 보수 청구권. 우선 큰 틀에 보자. 보수 청구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연금 청구권. 아, 퇴직하면 연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연금 청구권, 그 다음에 또 뒤로 가요. 무슨 권리 있어요? 동그라미 3번 실비 변상 및 실물 대여 받을 권리. 응? 150페이지. 이건 뭐야? 아니 뭐 경찰 저 장비 같은 거, 응? 권총, 응? 총기라든지, 그죠? 경찰봉 이런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그런 그 장비 같은 거 받을 권리 말하는 거예요. 실비 변 그리고 공무 직무 수행하는데 자기 비용이 들어갔다면 영수증 첨부해서 받을 거, 응? 이런 권리. 실비 변상 및 실물 대여 받을 권리 제목만. 그 다음에 밑에 4번 보훈을 받을 권리, 이른바 보상청구권이라고 하죠. 직무 수행하다가 무슨 다치거나 사망하면, 그죠? 그 다치면 뭐 치료비서부터 해서, 그죠? 그런 거 지원받을 권리, 그런 거 말해요. 그래서 보훈받을 권리 이렇게 하고, 네 개로 제목으로 체크하고, 그 안에 거는 그냥 가볍게 읽어. 대신에 어디에만 잘 보냐면 151쪽에 보수 청구권만 좀 공부합니다. 응? 내용은. 자, 보수 청구권 기억번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고? 몇 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응? 그래서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법이 거기 있는 두 번째 줄에 뭐야? 공무원 보수 규정입니다. 응? 자, 내가 어디 밑줄 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통령령. 그죠? 왜냐면 이거를 틀리게 만들면 뭐 공무원 보수에 관하여는 공무원 보수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 그런 그 법률은 없어.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공무원 보수 규정이란 법에 정해져 있어. 이것도 법이긴 하지만 대통령령이야. 그래서 거기서 뭐 저 뭐야 대통령 봉급부터 응? 아주 뭐 9급 공무원 순경 그 봉급까지 다 이게 뭐 1호봉 2호봉 얼마 이게 다 응? 다 체계적으로 정해놨습니다. 하여튼 기억번 대통령령인 보수 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정해놨다. 법률로 정해놓지 않았다. 그 다음에 니은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응? 예, 우리가 이제 보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본봉 내지 응? 예, 그 본래에 받는 그 봉급하고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니은 넘어가. 디귿은 체크하자. 보수는 일종의 생활비 지급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뭐하다. 자, 나 보수 청구권 안 갖겠다고 마음대로 포기 못합니다. 보수 받을 권리 포기할 수 없는 권리야. 응? 자, 보수 청구권 포기할 수 없으며 또 뭐야? 경찰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 뭐 했는데 못 갚아? 그럼 은행이 어떻게 했어요? 경찰 공무원 월급? 압류할 수 있어. 근데 반까지만 전액을 압류할 수는 없고 먹고 살 거는 남겨주게 법으로 제한한 거야. 그래서 월급도 압류는 할 수 있는데 압류될 수 있는데 2분의 1까지만 압류가 하는 거야. 압류가 금지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디귿번 그 다음에 리을번 물론 이런 일은 뭐 흔한 건 아니지만 보수 못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라 그랬는데 안 줘 그러면 어떻게 돼? 소송을 걸어야 돼. 근데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보수 받을 권리는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되냐? 못 받았으면 뭐야? 보수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이란 소송으로 청구해서 받아야 돼. 안 주면 디귿도 공부하고 리을도 공부합니다. 기억 첫째 줄 디귿 리을 그 다음 미음. 근데 보수 받을 권리 있는데 보수 청구해서 받을 권리 있는데 청구 안 하고 권리 행사하고 5년 지나면 끝이야. 응? 권리 없어져. 5년 안에 청구를 해야 돼. 그래서 보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 학자들의 주장은 5년. 응? 판례는 3년으로 봐. 짧게. 그래서 이것도 미음 공부하고 판례는 3년으로 본다. 응?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읍은 아직 한 번도 쓰인 버전은 없는데, 예, 뭐야, 보수를 부정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응? 수령한 두 번째, 수령한 금액의 두 배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응? 두 배 범위에서 가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적발되면 어떻게? 우리 뉴스에서 그런 거 봤죠?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 그 근무 시간 끝나고 또 야간에 뭐 초과 근무했다고 해서 수당 받는단 말이야. 근데 실제는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근무한 것처럼 이렇게 서류 만들어 놓고 왜? 그 초과 근무 수당 챙긴단 말이야. 그게 일종의 행정 조직의 관행으로 많이 있어. 근데 하여튼 그거 적발되면 어떻게 돼? 그 받은 거에다가 더 두 배 얹어서 뱉어내야 된단 말이야. 응? 두 배 범위 내에서 추가해서 환수한단 말이야. 응? 걸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두 배 범위 내에서 가산해서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보수청구권 얘기만. 자, 재산상의 권리에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받을 권리, 또 뭐야, 그 보상청구권, 보훈청구권 이렇게 나눠진다. 보수청구권만 좀 열심히 공부. 자, 그 다음에 153쪽으로 가봐요. 자, 경찰공무원의 의무 얘기 나옵니다. 그죠? 경찰공무원의 의무 얘기 아주 중요해요. 의무 얘기. 자, 경찰공무원의 의무는 여기 또 공부를 할 때 이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공부해야 돼. 이 경찰공무원의 의무가 경찰공무원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의무가 있고 모든 국가의 공무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도록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해놓은 의무가 있으며 경찰 대통령이 만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의무가 있고 공직자윤리법이라는 법에서 청렴의무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또 의무가 있어. 근데 그런 걸 좀 약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관련될 때마다 말할게. 먼저 기본적인 의무, 아주 선서 의무 나옵니다. 응? 내용은 별건 없어. 거기 읽어보면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원칙이죠. 자, 이거 어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야? 국가 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다. 응? 선서 의무 내용은 별거 없죠. 국가공무원법 밑줄 선서 의무. 그 다음에 성실 의무. 우리 법조문 한번 읽어보자. 법조문이 역시 첫째 줄에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명시해놨어. 어느 법에서? 국가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야. 응? 역시 국가공무원법 밑줄. 이 성실 의무는 자 동그라미 1번 우리 판례가 이런 말을 써요. 이 성실 의무란 이런 내용이다. 최대한으로 공익을 도모하고 자기의 전인격과 양심을 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뜻이다 라고 했어. 당연한 얘기야. 그냥 가볍게 읽어요. 이때 동그라미 2번에서 유의해야 될 게 돼. 이때 성실 공무원은 성실 의무가 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법에 너무 당연한 걸 규정해 놨을까? 당연한지만 규정을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성실 의무는 공무원의 여러 가지 의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 다른 모든 의무의 바탕이 되는 가장 기본 의무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 알았죠? 성실 의무.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당연한 거고 윤리적 성격이 강하지만 분명히 법에서 어떻게 돼? 명시한 거야. 따라서 두 번째 줄에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인 의무.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징계받게 됩니다. 응? 법에 명시된 의무란 말이야. 법적 의무로서 위반 시 징계 사유가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성실 의무는 근무 시간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근무 시간 이외, 근무 지역 밖에까지도 성실 의무 준수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가 국가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법적인 의무다는 사실, 근무지 밖에까지도 이 의무 준수가 요구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공부해야 될 거 신분상 의무. 쌍거리번 신분상 의무니까 아까 권리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거는 직무를 수행할 때나 아닐 때나 경찰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갖고 있는 이상 공무원인 이상 지켜야 될 의무를 말하는 거야. 응? 휴가 갔을 때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잖아. 휴가 중일 때도 지켜야 될 의무야. 말하자면 직무 수행 안 할 때도. 그래서 신분상 의무 첫째 뭐야? 동그라미 1번 밑줄 비밀 엄수 의무. 응? 비밀 엄수 의무. 자, 그 두 줄 다 밑줄. 아, 포인트가 되는데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는 물론이고 재직 중일 때는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이거야. 엄수해야 된다. 여기서 포인트 퇴직 후에도 밑줄 치고요.
이 비밀엄수음은 어디서 정하고 있는 음이야?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상 의무를 공부하면서 이거 어느 법이 정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둘 것. 응? 국가공무원법에서 퇴위 직후에도. 자, 이때 그 밑에 표 그려놔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란, 여기서 비밀이란 뭘 뜻하는 거냐?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란, 우리가 이제 뒤에 공부하지만 보통 국가의 비밀 그러면 이게 비밀의 정도를 따져가지고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이렇게 딱 지정이 된 것들이 있어. 1급 비밀하고 딱 빨간 걸로 팍 도장 찍어갖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로 이렇게 지정이 된 것만 가리키냐? 그걸 그렇게 1급 비밀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 있는 비밀을 그걸 여기서 표현하기를 형식적 비밀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런 것만 누설하면 안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고 할 때 비밀은 1급 비밀 이런 것처럼 비밀로 지정이 안 돼 있는 거라도 어떻게 돼? 이거 누설하면 안 될 가치가 있는 그런 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번호를 쭉 읽으면서 뭐야? 중요한 게 첫째 그대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가치가 있는 걸 다 말한다는 거야. 응? 형식적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서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는 걸 가리키는 거야. 다. 응? 더 넓게 그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여기서 비밀은 공무원 자기 자신이 취급한 업무와 관련된 비밀만이 아니고 뭐 다른 동료가 응?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비밀도 포함한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취급한 직무에 관한 비밀에만 한하지 않고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것도 다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서 니은도 공부하고. 그죠? 그 다음에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돼? 이거 비밀 엄수 의무는 재직할 때도 퇴직 후에도 다 요구된다 그랬죠? 그럼 재직 중에는 어떻게 될까? 비밀 누설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형사처벌도 받고 징계도 받고 둘 다 받을 수 있어. 응? 그러나 퇴직한 후에는 징계는 못하지. 형사처벌만 받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막 읽고 지나가요. 자, 여기서 공부할 거 비밀 엄수 의무의 그 법조문 문구,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의무라는 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직무상 비밀의 뜻 알아도 된단 말이야. 응? 그 다음에 뒤로 갑니다. 이제. 응? 그 다음에 예, 여러분들 그 154쪽에 한번 봐보세요. 154쪽에 보면 예, 만약 맨 위에 제목을 한번 봐봐. 법원이나 국회에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증언이나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다. 그러니까 공무원인데 국회에 불려가가지고 뭐에 관해서 증언해라. 응? 뭐 서류 제출해라. 법정에 이제 증인으로 불려가서 뭘 얘기해라. 응? 제출해라. 그럼 이거 그 비밀인데요?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이런 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거 증언이나 증언 같은 걸 하게 해야 될 입장인데 증언을 할 사항이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라면 그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느냐? 이 문제와 관련되는데 어떻게 돼요? 응? 예. 그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박스로 이제 길게 써놨지만 그 뭐야 하나만 공부해. 하나 정도로만 전체 이 포괄해서 한마디로 얘기했어. 1번 1번의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뭐야 법원이나 국회 이런 데 가서 뭔가 증언 이런 거 해야 될 때는 셋째 줄 소속 공무서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그거 말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죠? 응?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어떻게 돼? 좀 유연하게 표현하면 옛날식 표현이 아직도 남아있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으면 증언할 수 있지만 소속 기관장의 승인이 없으면 증언 못한단 말이야. 증언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 법원이나 국회에 가서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증언 같은 걸 해야 될 때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그거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 뜻으로 간단히 해석하면 돼. 소속 기관장의 승인 허가 없이는 증언하면 안 된다. 이 정도로만 충분히. 그죠? 그 다음에 밑으로 와. 청렴의무. 자, 법조문 잘 보세요. 청렴의무란 국가공무원법. 우선 셋째 줄 의의에서 이것도 국가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거예요. 청렴의무 뭐라고 써있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다. 응?
그 다음에 요거는 주로 이제 뭐와 관련된 거야? 공무원 아닌 자로부터, 응? 공무원인데 일반 국민으로부터 직무 관련해서 뭐야? 뇌물이나 이런 거 주고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공무원끼리 상관한테 뭘 주거나, 응? 받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떠나죠.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안 된다. 이 문장 앞에 거는 주로 공무원이 아닌 뭐야 일반 국민으로부터 뭐 주고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뇌물 같은 거. 응?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공무원 조직 안에서 상관한테 뭘 뇌물을 주거나 그죠? 부하로부터 뭘 받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직무와 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 안 하고. 알았죠? 요 문장. 자, 요 문장 그대로 통째로 익히고 며칠 굵고 익히고 이 청렴 의무 규정 어디서 두고 있다? 국가 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왼쪽에 제목을 봐요. 그러면 제목이 뭐야? 재산 등록 및 공개 의무. 자기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근데 이거는 재산 등록 공개 의무는 어느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야? 그것도 주의해. 무슨 법? 공직자 윤리법. 그렇죠? 그 법 이름 알아야 돼. 이거는 국가공무원법 아니야? 공직자 윤리법이란 법이 또 있어요. 공직자 윤리법에서 공무원들의 청렴 의무를 보다 이제 강력히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계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뭐 해야 돼? 자기 재산 얼마 있는지 등록하고 또 공개도 해야 될 된다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오른쪽에 체크. 자, 우리 경찰 공무원 중에 자기 재산 등록해야 될 계급은 어느 계급 이상이야? 법률에서는 총경 이상으로 해놨는데 그 밑에 대통령령은 경사 이상으로 해놨어.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사 이상이라고 정리하면 될 거예요. 응? 그러니까 경사 이상자는 자기 재산 얼마인지 등록해야 돼요. 응? 매년 응? 등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된 재산을 공개해야 될 의무자도 있어요. 공개 의무자는 계급 누구 이상이야? 치안감 및 치안감 이상 및 지방경찰청장. 응? 그러니까 등록은 좀 더 낮은 계급까지 가능하죠? 즉 경사 이상이면 등록해야 되는 다 등록, 경사 이상은 모두 다 등록하되 등록한 자들 중에 뭐야? 치안감 이상 및 지방경찰청장은 된 자는 어떻게 돼? 공개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응? 물론 개인이 자기 개인이 공개하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해 놓으면 그 재산 등록 그 위원회가 있어. 거기서 이제 그 공개를 합니다. 일괄적으로. 예. 자, 등록 의무자 경사 이상, 공개 의무자 치안감 이상 및 지방청장. 예. 그거는 그렇게 내용도 보고 그다음에 선물 신고 의무 있죠? 외국으로부터 뭐 선물 받거나 그러면 공무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 받거나 뭐 이러면 예. 국가의 단체장한테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 뭐 내용을 안 해도 괜찮아. 예. 선물 신고 의무. 그다음에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이건 넘어가도 되겠다. 응?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은 거의 숫자. 퇴직한 날부터 3년간 퇴직 전 그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한 사기업에 취업 못 한다. 뭐 이런 원칙이 있어요. 응? 자, 그래서 뭐 거의 첫째 줄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자, 다시 공부 요령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위에 의의에서 쏘는 청렴 의무에 관한 규정은 공직자 윤리법이나 국가 공무원법에 정해놓은 의무.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청렴 의무 확보하기 위해서 공직자 윤리법에서 무슨 의무 정했다? 재산 등록 의무, 재산 공개 의무, 선물 신고 의무, 그 다음에 뭐야? 퇴직 후 취업 제한 의무. 응? 네 가지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거야. 그 다음에 재산 등록 대상자, 공개 대상자, 응? 경사 이상, 치안감 및 경찰 지방청장, 응? 치안감 이상 및 지방청장. 그것 간단히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155쪽 동그라미 3번 영예 등의 제한. 그 문장 잘 보세요.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때는 예를 들면 외국으로부터 훈장 같은 거 받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돼? 누구한테 허가 얻어야 돼? 대통령. 거기에 포인트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응? 대통령의 허가 밑줄.
이거 고기만 바꾸는 거야. 출제하면 맨날 뭐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 이렇게 바꾼단 말이 아니야. 대통령 허가를 받아야 돼. 응? 그거 중요 포인트. 그 다음에 4번 품위유지의무. 자, 밑줄 공무원은 직무수행 직무의 내외를 불문. 야, 밑줄 직무의 내외를 불문. 응?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응? 휴가 같은 데 가서도 여행 가서도 어떻게 해야 돼? 품위를 잃으면 안 돼. 공무원은 품위 유지해야 된단 말이야. 품위 손상이라 하면 안 된다. 지금 이거 3번 4번 다 국가공무원법 명시하고 있는 의무예요. 어디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인지 이것도 꼭 같이 체크하라 그랬어요. 말 안 해도 국가공무원법. 예를 들면 뭐야? 품위 손상하는 거 뭐 있어? 어? 뭐 거기 보면 뭐 첩으로 더 산, 첩 계약을 하고 첩으로 더 산다든지, 그죠? 결혼하는 사람이 도박,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거, 그죠? 예를 들면 그냥 읽고 지나간다. 그다음에 정치운동 금지 의무, 기업법 정치운동 금지 의무. 공무원은 정당,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또 선거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금지되는 행위 목록, 누구더러 투표를 해라 하지 말라 권유하는 거, 서명운동 하는 거, 또 뭐야? 뭐? 선거와 관련된 문서 같은 걸 막 벽에다 붙이고 이런 거. 네 번째, 기부금을 모집하고 막 이런 거. 그죠?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해라, 가입하지 말라 이런 거 권유하는 거, 이런 거 다 금지야. 그죠? 자, 여기 기억, 정치운동 금지. 뭐, 당연한 얘기죠. 응? 당연한 얘기. 자, 무슨 법이 정하고 있어요? 국가공무원법. 그 다음에 넘어가. 그 다음에는 동그라미 6번. 무슨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 응? 집단행위 금지 의무. 그래서 기업법 뭐야? 공무원은 노동운동, 그 밖에 공무 이외일을 위한 집단행위에서는 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죠. 이것도 국가공무원법 명시하고 있는 의무야. 그래서 그냥 뭐 기업법 정도로만 하면 돼. 응? 그 정도로만 해요. 국가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예. 그렇게 해서 일단 뽑은 거야. 경찰 지금까지 한 의무는 뭐에 속하는 의무야? 경찰 공무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는 한은 지켜야 될 의무. 직무 수행할 때나 안 할 때나 준수해야 될 의무. 공부 요령은 신분상의 의무라는 거를 개통을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어느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다라는 걸 또 예, 그걸 염두에 보면서 내용을 검토해야 된다. 응? 예. 자, 그 다음에 예. 뒤에 얘기는 예.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할까요? 예. 그래서 쉽시다.